TV의 TV. 지난 7월 1일 카카오가 인게임 광고 수익 모델인 카카오 게임 애드 플러스의 정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애드 플러스는 파트너들에게 게임 내 광고를 통한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하고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탄력적인 플랫폼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소규모 인디 개발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상생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모바일 게임 유저의 90%가 넘는 비구매 유저들에게 게임 내 광고 시청 시 아이템 지급 등 다양한 보상을 제공해 해당 게임에 대한 유저 잔존율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드플러스 공식 론칭에 앞서 지난달 28일 출시된 캐주얼 게임 아둔가 포카카오와 신작 소녀 감정을 배우다 포카카오의 경우 아직 서비스 초기이지만 게임에 최적화된 광고 설계를 통해 인앱 매출 이상으로 광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수익 모델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애드플러스 도입으로 지금까지 카카오 게임에서 만나볼 수 없었던 유료 게임들도 고정적인 광고 수입이 발생함에 따라 포카카오 게임으로 무료 출시가 가능해져 더 많은 개발사들이 카카오 게임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기존 유료 게임 중 애드플러스 도입을 통해 카카오 플랫폼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작품으로는 국내 호러 게임의 대표작이자 스테디셀러인 로이게임즈의 화이트데이와 전 세계 15개국 17개 모바일 앱 마켓 유료 게임 랭킹 1위에 오른 레프트라이트의 스타나이트인데요. 카카오는 두 작품을 시작으로 다양한 장르의 개성 있는 애드플러스 게임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궁훈 카카오 게임즈 대표는 지금까지 공중파에 편중됐던 마케팅 비용을 애드플러스를 통해 게임업계로 유입해 모바일 게임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개발사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카카오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광고 플랫폼 제공을 위해 국내외 유수의 모바일 광고 전문 기업들과 제휴를 늘려나간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보겠습니다. 헝그리의 TV!